네, 장관님. 장관님 답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굉장히 안전하게 지금 잘 아무 문제 없이 지금 배출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지금 1차 방류 끝나고 지난 이번 달 5일부터 7,800톤의 오염수 1차 방류가 시작되는 거 알고 있죠? 네. 지난 그 22일 보도 보니까 탱크 C군에 보관 중인 오염수에서 탄소 14, 세슘의 방사성 핵종이 미량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다핵종 처리시설 알프스가 삼중 수소를 걸르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삼중 수소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삼중 수소가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핵종, 많은 핵종에 대해서 알프스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프스로 다 이걸 처리할 수 있고 삼중 수소만 안 돼서 이 부분만 해결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것도 문제인데 보니까 이게 다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데도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장관이 도대체 이런 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네? 뭐 무슨 지금 이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처리 지금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처리된 것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당연히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근데 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지금 말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이게 도쿄 전략에서 발표한 건데 이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이거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답답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거 몇 퍼센트가 반대하죠? 80% 반대하죠? 그리고 수산물 수입 규제해야 된다고 우리 국민들이 78%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